밤사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. 오늘도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는 대설주의보 발효된 상태입니다. 우리 지역 내일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.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낮에는 눈이 간간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요.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또 영광과 보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. 현재 광주가 영하 4.2도, 체감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. 낮 기온도 1도로 평년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는데요.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예상되니까 보온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5.2도, 화순이 영하 5.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. 낮 기온 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.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. 곡성과 구례가 영하 1도, 보성 1도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6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. 눈은 내일 낮에 모두 그치겠는데요. 지역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눈발이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기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